R6는 내가 이제 못 쓰는 카메라가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채널카드 이성진입니다. 요즘 무더위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건강도 잘 챙기면서 잘 버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버티셔야죠. 저는 근래 조금 뭐 일들이 좀 많아서 좀 바빠지다 보니 유튜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 시간을 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일들이 그만큼 생기는 만큼 저도 이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R5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 R6 두 대를 구매를 해서 영상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제가 캐논하고 인연이 조금 재밌게 되는 게 처음에 마크2라고 하는 카메라가 10년이 넘었죠. 그때 제가 단편을 찍으려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지 않을 때 캐논 쪽에 연락을 해서 팔지도 않는 데모 버전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단편을 찍었죠. 그 영상들은 홍보용으로 캐논에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마크2를 처음 사용해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큰일 났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이 점점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크2, 마크3, 마크4 그리고 이제 EOS R 시리즈까지 이제 접하는 저로서는 이제 카메라는 제 능력치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이런 카메라들이 이제 넘쳐날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근데 저는 맹신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바디보다는 이 렌즈들입니다. 저는 그 색, 구도, 그 다음에 심도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디도 바디이긴 하지만 렌즈에 더 투자를 하고 싶고 이 광학을 빛을 받아들이는 이 렌즈들이 저한테는 바디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렌즈 위주의 촬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요번에 R 시리즈는 너무 좀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저한테 일을 주시는 대표님, 피디님들에게 팬 서비스 차원으로 이번에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했죠. 지금 이렇게 장비들을 꺼내놓으면서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한 이유는 좀 급하게 지금 제가 세팅을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되게 힘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아휴, 이 캐논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꺼내는 이유는 제 전문성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렌즈와 그리고 지금 꺼내놓은 이 마크4 두 대가 최근까지 지금도 뭐 잘 쓰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프레임이라든가 뭐 4K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은 뭐 4K와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너무나 좋은 거죠. 이 포커스만 해도 어디야 이게. 근데 엄청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R5에 대한 뭐 발열과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발열에 대한 이슈를 많이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 AK 가지고 그걸 어떻게 후반에 그 워크플로우를 할 것이며 그 더 PC의 사양은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4K로 그걸 뭐 10몇 분 이렇게 촬영할 일이 저는 일단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뭐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배우들과 아니면은 다른 제가 찍어야 될 피해자체를 뭐 1분 이상 롱테이크, 1분도 롱테이크라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이슈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말고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왜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럴까? 라고 했는데 이 카메라는 R6는 내가 이제 못 쓰는 카메라가 됐어요. 내가 이 카메라를 오늘 캐논 코리아 본사에 전화를 해서
두 분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실수한 거냐, 이 카메라에 대한 메뉴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재차 확인하고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이도 인정을 하는 게 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 카메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 적어도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기는 하고 있지만은 전문 유튜버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이 촬영을 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스태프들과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여기 본 모니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 액정 모니터 내지는 아니면은 이런 무선 송수신기를 가지고 저희 감독님들 내지는 기타 클라이언트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HDMI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들, 바디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감독들하고 같이, 감독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영상을, 내가 찍고 있는 영상을 보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 이게 생각이 안 나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감독님들이 보는 모니터에다 모니터링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모니터링을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HDMI 케이블을 꼽는 이 위치 불만이긴 하죠. 하지만은 감사하게 생각, 이 스펙을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 위치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누구는 이 다이얼이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건 너무 귀여운 거지. 근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송출되는 부분들이 오케이 컷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여만 원이 넘어가는 모니터가 세팅이 돼야 되고 70만 원이 내려가는 이게 뭐 더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모니터에 대한 시스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R6라고 하는 카메라는 출력이 안 돼요. 마크 3, 마크 4, 그리고 EOS R, EOS R5, R6. 여기서 R5까지도 좋으나 R6에서 왜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HDMI가 출력이 당연히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런 데다 반전을 넣는지 모르겠어. 왜? 왜 모니터링이 안 되게끔 방법은 있어요. 어떤 유튜버도 이렇게 올려놓기 했는데 여기다 또 100여만 원이 되는 닌자라고 하는 외부 모니터 겸 녹화장치를 하나 구입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 모니터 닌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녹화는 가능하나 바디에서는 녹화는 못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R6 가지고 녹화는 할 수, 모니터를 두고 녹화는 할 수 있으나 이 자기 메인 이 액정에서는 이 액정이 꺼져. 그 터치가 안 되다 보니 포커스에 대한 디테일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게 한 200만 원대 후반, 300만 원대 초반으로 이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되고
제가 사용하는 이 EF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버터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정도까지는 이 바디를 쓰기 위해서는 감수하겠다 인 거죠. 근데 why? 왜? HDMI 케이블로 인한, 그리고 보면은 저쪽에 가면 더 많은데, 여기 이 부분들이 전부 다이 케이블을, HDMI 시스템을 위한 이 케이블들이고, 지친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워낙 그 부분이 예민한지, 얼마나 예민한지는 알 것이고요. 발열과 그 많은 이슈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모니터 출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본사 직원한테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윗선에다가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으니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든, 잘 나온 카메라인 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HDMI 출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문과를 이해를 해야 되고 문과는 이과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만든 사람은 현장에서 이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HDMI 케이블을 마이크로로 했으며, 위치가 꼭 이렇게 이쪽을 둬서,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예요. 이게 짐벌을 쓰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팅할 때이 무겁고 이 헤비한 이 시스템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배터리 또큰거 하나, 배터리 하나 달고, 마크4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니터와 무선 송출기와 때로는 와이어리스까지 달아야 되는 것들이고, 총 전원이, 카메라 전원 외에 세 개의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거는 모니터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저희들한테 중요하다는 재차 얘기를 하는 분들이긴 한데, why? 왜? 왜 출력이 안 될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에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전문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사면 안 돼. 웨딩 같은 거는 괜찮죠. 혼자 찍어서 또 혼자 촬영하고 누군가 컨펌을 받을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저같이 연출 감독들과 다른 스태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 모니터를 보고 현장에서 빠른 진행과, 그리고 감독이 그큰 모니 17인치나 24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오케이를 내리는 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이 출력 라인, 출력 부분인데,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급하게 이거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혼자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누군가 더불어 팀 내지는 연출자들과 같이 모니터를 보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절대 사면 안 돼요. 혼자 하는 건 괜찮지만은 여기서 출력해서 모니터를 뭔가를 하는 행위를, 시스템을 갖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영상 하시는 분들은 EOS R6라고 하는 카메라는 쓰레기예요. 출력을 못하는데. 제가 엊그제 촬영을 나가서 이게 모니터가 안 돼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고장 난 건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하다 보니, 그리고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HDMI 출력이 안 된다. 전 이거를 팔아야 됩니다. 산지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저에게 모니터 출력이 안 되는 카메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취미생활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잡은 앵글을 감독원의 컨펌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감정이라든가 배우들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앵글을 OK를 받아내는 거는 HDMI로 출력해서 감독님 모니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돼야 저한테는 그 카메라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 EOS R은 300만 원 정도 선에 이 카메라는 제가 돈만 좀 있었으면 이거를 하여튼 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촬영 감독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메이저에서 또 많이 드라마 영화에서 또 이제 이 더운 날에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뭐 저처럼 혼자 다니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또 혼자 업고 안고 이고 지고 이 장비들을 가지고 또 촬영하는 고생 많이 하겠죠. 다들 힘내시는데 실물을 모르는 어떤 엔지니어, 내부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카메라가 정말 현장에서 중요한 HDMI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놓고 이 장비가 나왔다는 게 다른 카메라는 다 되는데 왜 R6만 그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지금 저는 에휴. 내가 영상 리뷰, 장비 리뷰부터 뭔가를 진짜 아름답게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여유가 되면 했는데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는 꿈에도 몰랐어. 왜안 되는지 디테일한 영상들은 굳이 찍어야 되나? 이거 중고로 팔면은 얼마나 나올까? 누가 알았겠어 이게? 출력이 안 된다고 안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이게? 에휴. 결론. 자, 감독님들. 300여만 원 한다고 하는 이뭐 4K에 어쩌고저쩌고 말 많죠. 결론적으로는 이 카메라는 HDMI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 구매를 요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카메라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카메라는 아마 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내시고 저도 약간 여유가 생긴다 싶으면 뭐 아이씨 구독자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줄 모르고 하여튼 제가 폴킴과 뭐 기타 장비, 슬라이더, 타임랩스 뭐 등등등등 여러 장비들이 최근에 입고가 됐고 그다음에 뭐 조명부터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코로나의 이 폭염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들 잘 버텨내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단다.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씨. 하여튼 말짱.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 더 해보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다고 싶으면은 댓글에다가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은 제가 그걸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이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채널 카네이 성진이었습니다.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왼쪽 모니터에는 이 화면이 나오죠. 하지만 터치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메뉴를 누르거든요. C를 누르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카드 기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HDMI로 연결 장치가 메뉴 표시 및 이미지 재생을 위해 카메라 대신 사용됩니다. 난 처음에 이거 사실 나 이해를 잘못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다 치고 이렇게 해서 간다 치면은 두 개 다 화면이 뜨긴 해. HDMI 그러면은 이 화면에는 방금 뭐 뜨긴 했는데 이렇게 뭐 포커스나 이런 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터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레코딩이 안 돼요, 레코딩이.